몰랐던 공익 오빠. 무사히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재식 훈련에서 보수 각계 재식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고자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배우게 될 차려 자세는 양발의 뒤꿈치를 동일선상에 붙이고 내각은 전방을 향했을 때 45도를 유지합니다. 이 측면 부분이 여러분들 전투복 하의 재봉선 중앙에 갖다 대야 되는데 잘 봤죠? 양손은 왼손등은 등 뒤 허리띠에 오른손등은 왼손바닥에 갖다 대어주고 폭풍처럼 쏟아지는 교관의 기본 자세 설명. 정신과 머리는 이미 아득해진 모습인데요. 다음은 행진관 방향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교 앞으로! 하! 자양 앞으로! 가! 걸음 받고! 가! 돌아! 잘 봤습니까? 예. 자, 이번엔 연속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 발을 찍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죠? 예! 자, 일어서는 동작 보겠습니다. 시선은 전방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일어서는 동작. 자, 한번 실습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동작 첫 번째. 차렷! 열주! 시작! 시작! 하이탑 훈련병은 잘하고 있네. 조동혁 훈련병. 하이탑 훈련병은 잘하고 있네. 조동혁 훈련병. 예. 공간이 보이잖아. 더 붙여. 발목도 붙이고. 가슴은 넓게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준 상태에서 고개는 약간 뒤로 젖혀지는 기분을 유지하면서 눈은 정면 15도 방향을 올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한테 좀 많이 실망을 하고 있었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팀 단위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본격적인 재식 훈련을 위해 조를 나눠 실습에 들어간 훈련병들. 야, 자신이 방향 전환에 자신이 있다 하는 훈련병 있습니까? 자영도 없습니까? 자, 조동혁 훈련병. 이정환 훈련병. 조동혁. 한번 나와서 해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하이탑 훈련병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까? 예. 자,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가. 고가. 하나, 우양 프로 가. 제자리 서. 하나, 둘, 배우 정렬. 아니지. 제자리 서. 하나, 둘, 자, 조용히 하면 어렵습니까? 네, 좀 헷갈립니다. 아, 이게 안 돼. 제자리, 서, 둘. 자, 조용히 훈련병. 25분 훈련병, 조, 동, 혁. 집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자, 우양, 우.